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한 광주의 한 카페 사장을 만났습니다. 정전 총리는 지난 2일 광주 북구의 한 카페를 찾아가 문 정부 정책을 실명으로 비판한 배훈천 씨를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. 한편 배 씨는 지난달 12일 호남 대한 포럼이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명으로 비판했고 이 발언이 확산되면서 지지 세력의 전화 폭탄과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고 호소했습니다.